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자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네. 참 수더분하신 외모이지만 그 목소리는 가요계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목소리라 그러네요. 참 놀라운 분이죠. 정말 시골 아낙네 같은 모습이지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실까요? 그분이 데뷔한 지가 벌써 60년 가까이 됐다 그러네요. 근데 그분과 함께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또 다른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패티 킴이라는 분이시죠. 혹시 패티 킴 노래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지만 긴 드레스를 입고 멋진 모습으로 노래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특별히 미군 부대 옛날에 그죠? 미 8군 쪽에 활동을 했던 분이라 특별히 매너가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늘 이미자 씨께 질문되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대요. 패티 킴 씨가 당신의 라이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어요. 근데 이미자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의 외모나 그분의 매너가 참 탁월해서 따라가기 어렵고 부럽죠. 그런데 제가 만일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늘 그분 아래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늘 세상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렇게 가면 더 좋을 텐데, 저런 인생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러움 속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추락할 겁니다. 근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부러울 것 없이 세상 아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세상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만의 그 길이요. 그 길을 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늘아버지의 좋은 것들이 늘 펼쳐지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걷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늘 생각했답니다. 그 옛 사람들이요. 어떤 눈이냐면 하나는 외안,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바깥 외자에 눈 안자요. 그러니까 바깥 눈이 있고 또 한 눈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요? 또 다른 눈은 안의 눈, 내 안이 있다고 봤답니다. 이 외안은 사물의 겉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지만 내 안이라는 것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것들에 대하여 두 눈이 상충된다면, 부딪히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 안으로 본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옛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겉모습이요. 겉으로 드러난 거요. 쉽게 현혹되기 쉽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 안으로 점검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정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볼 수 있는 내 안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해 계속해서 속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 사람들은요, 이 바깥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염려하지 않았대요. 자, 보세요. 우리 요즘은 워낙 안과가 발달해가지고요. 제가 벌써 백내장이 왔는데요. 뭐 벌써도 아니죠. 한참 됐는데 백내장이 오니까 이 흐릿하게 보여요. 저는 가봤더니 중앙 동공 중앙을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은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던데요. 주맹증이라 그러더군요. 주맹이 뭐냐면 낮주자에 눈이 멀 맹자예요. 그러니까 낮에 눈이 모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비추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뭐 이 정상적인 눈은 빛을 비추어도요, 눈이 부시지만 좀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안 보여요. 그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런 것들 잘 수술하잖아요. 백내장 수술하고 났더니 너무 잘 보인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백내장 수술하고 목사님 너무 잘 보인대. 안경을 벗고 났더니 얼마나 편한지 모른대. 그런데 내 얼굴이 이렇게 흉한 줄 이제 알았대. 너무 잘 보여서 막 주름 끼고 이런 걸 그전엔 잘 안 보였는데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게 말이야, 그런 얼굴 매일 보고 산 내가 있는데. 그래요. 요즘은 근데 잘 보이게 해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야 고칠 수 있었겠어요? 못 고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적어도 내 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외안이 어두워질수록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대네요. 참 놀랍지 않나요? 내 안을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한다면 뭐라 그러나요?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적인 눈, 영적인 눈이요. 이 영적인 눈, 그 눈을 가져야 제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 사람들은 바깥 눈이 안 보여도 염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사물의 이치를 밝히 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데,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바깥의 것 잘 보이지 않아도, 바깥으로 드러난 것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어도 우리 내 안이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이요. 왜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면 하나님의 지으신, 만드신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물건을 사보시면 조립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 조립하는 매뉴얼을 따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나사 하나가 남아. 그 잘 조립된 것 같지만 조립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걸 끼워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그 이유가 하나 남은 나사 때문에.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 매뉴얼 따라 하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온전해져요. 오늘 성경도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럼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럼 그 매뉴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지를 알아야 그 다음 길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저는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시각은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원어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늘 4절 앞에는 감사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요. 모든 것이 지어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뭐냐?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기에 지었다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이룬다, 일어나게 한다, 발생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지 그 누구가 일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만큼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불러드릴까요? 왜 웃기만 하시죠? 불러요 말아요? 불러드릴게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 뭔데요? 우연이 아니야. 이 찬송 같은 노래를 좋아해요. 왜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야. 왜요? 성경 그랬잖아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아무리 저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건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도 그렇고요. 나보다 더 잘못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러지? 아니 나보다 잘못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그 생각하면요 저는 견딜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되셨나요? 그건요 자식이 한 거나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게 불평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 사람에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닌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데 다 계획된 건데 그런 거잖아요. 우연 아니란 게 뭐예요? 다 계획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배운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일도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좋은 일이든 말든.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죽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 관심 없어요. 뭐 자기 일도 아닌데 뭐 관심 있겠어요? 저만 관심 있지.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을 앞에 두고요. 아, 사람이 이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섬뜩했을 거예요. 섬뜩했어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고생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나 같으면 미쳐도 열 번은 미쳤겠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요. 목사이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늘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건 아니죠. 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근데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말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요 그 사건들을 일으킨 장로님, 집사님 그 사람들이 진짜 별로 안 미운 거예요. 별로 안 밉다고요. 좀은 미워요. 근데 진짜 제가 밤잠을 설칠 만큼은 안 밉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가도 100번은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난 거예요. 진짜 병 하나 안 생겼어요. 딱 한 가지 좀 빨리 피곤해진다 라는 거 외에는요 제가 병 걸린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나중에 혹시 우리 황 목사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욥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그 다음에 뭐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다. 그러니까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가져가시는 분도 뭐예요? 하나님. 그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해 준 거죠. 그래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어려운 인생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해요 말아요? 주무실까 봐. 원래 듣기만 하면 자꾸 졸더라고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잘 안 졸아요. 제가 댈러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그 당시 아마도 어쩌면 오클라호마에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93, 4년쯤 됐어요. 댈러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달라스라는 지역에 장로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신학교 선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황 목사 저기 우리 교회 와서 좀 같이 사역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어떡하죠 그냥 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예 뭐 그냥 조금만 일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활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좋습니다 하죠 그랬어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조금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황 목사 half-time 정도 하면 어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part-time 하라고 그러셔서 part-time 하려고 그랬는데 half-time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half-time은 왜 하게 될까요?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래서 한 거예요.
드디어 한 달을 일을 했어요. 한 달 일을 하고 나면 뭘 받나요? 잘 모르시나요? 일하면 뭘 받는지 잘 모르시나요? 한 달 일한 사례비를 받겠죠. 이제 사례비를 받는 주일이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안 주시니까 뭐 착오가 있으셨나 보다. 뭐 다음 주에 주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안 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지났죠.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갔겠죠. 갔는데 주일이 다 마치고 모든 교인들 돌아가고 저도 되돌아가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를 결정을 안 하셨나 보다. 다음 주가 되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지만 목회자가 돈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회자는 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목사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못 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또 한 주를 지났어요. 이번 주에는 주시겠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벌써 두 달이 된 거예요. 두 달이 됐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고 무언의 사퇴 압력인가? 아, 그만두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으니까 원하지 않는데 제가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월급 안 받는다 갑자기 사표를 내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여 두 달 지나고 세 달이 됐어요. 월급을 이제는 주시겠지? 안 주시는 거예요. 우와. 그때가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미국은 학기가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댈러스에 7월인가 갔거든요. 그래서 7월 말부터 시작이 된 거 벌써 해서 10월쯤 됐어요. 월급을 계속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랑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번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드디어 10월 말이 됐는데 월급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11월 말인데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12월까지니까 한 달만 더 참자. 아직은 뭐 돈 안 받았다 생각하고 일 안 했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12월이 됐어요. 모든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주만 남긴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재정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보니까 저희들이 월급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희들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착오는 착오도 한두 달 해야지 6개월을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주간에 6개월치 사례비를 한꺼번에 저에게 주셨어요. 와,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됐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뭐가 났냐면 우리 교회 진짜 목사 왔다는 거야. 진짜 목사가 왔대. 목사다운 목사가 왔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안 받은 티 한 번도 안 내고 지나온 목사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제가요 진짜 좋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된 거 어렵지 않아요. 월급 6개월만 안 받으면 돼. 그러면 막 진짜 좀. 그래서 저는요 돈 다 받았죠. 받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근데 신앙생활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사셔. 아, 이거 사람이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회자가 저하고 고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속으로 고향이 달라서 그런가. 여러분 안 당해보셨으니까 웃지만요,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저를 빼고는 다 그쪽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더 좋아요. 그걸 믿고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이 발생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어떤 그 누구가 환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어요. 깨닫게 해 주실 그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지 절대로 그 얘기는 욥 아닌 요셉에게서 가장 정확하게 발견하잖아요. 팔려갔죠.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가죠. 감옥으로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신용을, 크레딧을 얻었어요. 그랬지만 그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줘.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는 동안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모 곁을 떠났어야 했고 가족들과 완전한 이별이었는데, 그런데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씀을 읽을 테니 들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온 거거든요. 팔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해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저 누구가 아니라고요.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시작 선함에.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뭐라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 외안으로 볼 때는 그 일이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무슨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선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라고 그런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주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목돈 받아서 좋고요. 그 전에 받았으면 어쨌거나 다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살아남았잖아요. 6개월 동안 안 받았는데도.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8시, 5시 40분에 마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40분이에요. 네. 마쳐야죠. 아, 여러분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출근 안 하신 분은 괜찮지만 출근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받지 않고 존경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달라스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될 때 한교에서 청빙이 왔어요. 근데 저는 박사 과정을 해야 되니까 저 안 한다고. 근데 막 저한테 1년만 우리 교회에서 해 주시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거기에 헷가닥 했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돼서 제가 시카고에 목회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제 자랑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갔는데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장로님 몇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옛날 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옛날 일 그러더니 다시 말 청빙 과정 중에 있었던 일 그 얘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참 이상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카고에 댈러스에서 사시던 몇 분들이 계셨대요. 살았던 저기 있었던 분들이 계셨대요. 그분들하고 우리 장로들하고 달라스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알아봐서 한 열 몇 명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하죠. 한 사람도 황 목사 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다 좋나요? 아니요. 아무리 좋아해도요 제가 이 황 목사님 너무 좋지만 이 교인 중에 황 목사님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쯤은 있을지 몰라. 있을지 모른다고.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어떻게 만난 사람이 하나같이 목사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일까요? 에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그렇게 해주신 거겠지. 제가 무슨 그 모든 열몇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었겠냐고요. 아마 어쩌면 6개월 월급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개역 한글은요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선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나쁜 것일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 그러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 뭔데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해보세요. 시작.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만사가 형통한 게 있나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
만사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야. 그게 느껴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거야. 어제 불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내 마음에 불평이 자꾸 없어요. 왜요?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가고 가면 이게 뭐예요? 만사 형통의 길로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이게 만사 형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고 가면 그 일이 마침내 만사 형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안 좋았는데 더 좋은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자 씨가 멋진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만의 길이 있지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가 패티킴처럼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얼굴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길을 아름답게 걸을 때 그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계속 갖고 삽니다. 그 시각을 가지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도 참 좋은 사건, 아름다운 사건, 선한 사건 될 줄 믿습니다. 그 눈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보시고요. 저희 집회 동안 정말 이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봐야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이 눈, 세상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세상 떠나지 말게 하시고 더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눈을 활짝 열어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의 상사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 바라보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분노는 잠재워지는 하나님의 시각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